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택지지구 안에 공원을 끼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원을 걸으면서 오늘 소개할 집까지 가볼게요. 초등학교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 아이 걸음으로 5, 6분 정도면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랑 식당은 뭐 한 2, 30m 거리에 다 있고요. 서울로 출퇴근도 중요하잖아요. 도보 한 5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마포로 나가는 직행버스도 있고요. 자유로 진출입은 신호 2개 정도만 받으면 자유로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합니다. 요즘 단풍이 정말 예쁘죠? 이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요 왼쪽에 보이는 집을 소개할게요. 두 채 다 분양을 하고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집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8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면적은 54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정화조 없이 5폐수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주차장 문은 설치 예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파벽과 징크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도로 지분이 별도로 없어서 68평의 대지지만 안쪽에 꽤 넓게 보여요. 1층 건축 면적이 26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격거리를 제외하고도 관리하기 딱 좋을 정도의 넓은 마당이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디딤석을 딛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좀 더 보여드려야죠. 여기 이제 조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과 여기에는 철제 난간이 다 설치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큰 창호가 주방 쪽인데요.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쪽에는 이 석재 데크를 깔아놨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온실처럼 만들어서 여기를 다이닝룸 정도로 야외 공간이지만 실내 공간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수도도, 전기 콘센트네요. 전기 콘센트도 뽑아놨습니다. 여기는 택지인데요. 이 대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듀플렉스 주택이 아니고 개별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석이 있는데 여기도 철제 난간이 설치 예정입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요. 여기도 철제 난간을 다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방화문에 번호키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보통의 집들과 비슷한 사이즈고요. 신발 수납장이 오른쪽에 문짝 8칸이에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일괄 소등 스위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인동 중문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1층 면적은 26평 정도가 되고요. 이 뒤쪽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화장실, 드레스룸이 있지만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 주방과 같은 동선에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된 샤시는 LG 이중 샤시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앞쪽에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공원과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당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싱크대 색상도 신발장이랑 비슷한 색상이고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앞쪽에 T자 형태로 연장을 해서 4인용에서 6인용 정도를 놓아도 이 거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지금 제 카메라 가방에 있는 여기 벽 쪽을 이용해서 3대 정도도 세울 수 있는데요. 김치냉장고 약간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한 대를 더 세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그 뒤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인데요. 뒤쪽에 별도로 문을 하나 만들어서 창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보일러는 2층 야외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CP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요. 뒤쪽에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방 쪽에서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외부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날씨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럴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해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층 안방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옷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화장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는 반신욕을 하실 수 있게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화장실에는 욕조는 없습니다. 집안 한쪽에 템파보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 주방이 검정색이고 여기 이제 브라운 색상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실 층고가 조금 높은 쪽을 활용해서 여기에 게스트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175인데 저는 키가 안 가요. 한 1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서장훈 같은 분이 사용해도 저 변기 이제 쭈그려 앉아야 되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2층 바닥은 약간 짙은 색상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예쁘죠? 이 블랙이랑 브라운이 곳곳에 포인트를 줘서.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로 붙박이장을 놓으면 이 방을 그만큼 사용 못할 뿐더러 또 옷걸이 같은 거 놓고 걸어놓으면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옷장을 안 보이게 옷장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면도 저쪽에 있고요. 2층 베란다 면적이 꽤 넓은 편인데요. 여기도 수도와 전기 콘센트 모두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전기 콘센트고요. 그리고 수도도 여기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문을 제가 아까 점검하면서 열어놨는데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두 대의 보일러가 있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두 대를 다 가동시키면 추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의 공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은 1층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방인데 이 한쪽 벽에 여기도 이제 서랍장이랑 이런 수납 공간은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이 방에서만 나갈 수 있는 길쭉한 베란다가 있어요. 공부하시는 자제분들이 공부하다가 답답할 때 여기 나와서 바람 쐬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수도 이렇게 하나 뽑아놨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아까 못 봤는데 문 뒤에 여기도 전기 콘센트 뽑아놨네요. 3층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채광 환기창문들을 많이 만들어놔서요. 어두운 곳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층 다락방인데 여기도 이제 가죽축 때문에 낮아지는 쪽이 있기는 한데 저기 경사가 조금 가파르다고 해야 되나요? 저렇게 돼 있어서 웬만한 공간은 다 서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층 베란다는 앞쪽이 아니라 건물 옆쪽에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쪽에 앉아서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기도 전기 콘센트와 수도시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은 택지지구 안에 있고 공원을 접한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아이 걸음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자유로 진출입이 수월해서 타지역으로 이동 또 혹은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정화조 없는 택지지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